특별히 이게 굽는 기술이 있는 겁니까? 사람이? 아, 어떻게? 잘? 잘. 이 양고기는 뭐 어디 산이에요? 호주? 개월수가 몇 개월짜리? 예. 베이비 램, 램, 머튼. 아. 머튼은 1년 먹는 거. 아. 근데 6개월에서 1년을 램. 6개월 밑에는 베이비 램. 그 양의 나이에 따라서 등급이 다른 거네요. 그럼 뭐 어린 게 맛있는 거예요? 뭐 그렇죠. 아, 어린 게. 버튼은 연세가 심해요. 버튼은 오래된. 그렇죠. 닭으로 치면 노게. 그렇죠. 아, 아 우리 그 메리 헤더 리들 램이 양이잖아. 양이네. 1865보다는 순하다. 순하다. 가성비가. 아, 가성비가. 여기 이 소스가 독특한 것 같아요. 아, 이걸 찍어서. 고추 같이 곁들여. 아, 여기에 고추를. 양념이 안 짜니까. 나 안 주는 거야? 또 물부터, 또 물부터. 그래. 감사합니다. 인생 내는데. 못하고 더. 그냥 뜯어 먹으면 되는 거죠, 사장님? 인터넷 보시다. 그냥 먹어도 돼요? 네, 해도 돼요. 선아 씨 때문에 꺾은 거야. 어떤 걸요? 호시 갈래다가. 그래. 아, 그렇죠. 보면 항상 회를 못 먹더라고. 별로 안 좋아. 제가 회를 잘. 네. 근데 제가 참치는 먹어요. 그럼 다음에 참치 먹어요. 아, 참치는 제가 좀. 맞습니다. 오뎅탕하고 양 육개장. 여긴 또 이거 먹어야 되잖아요. 마늘밥. 탄수화물. 마늘밥 맛있어. 어, 그러니까. 완전 맛있어. 원래 우리가 이 새꼬시를 갈라, 이 새꼬시 또 옆에 있잖아. 맛집이라고? 그렇지. 이거 있어? 네. 어느 쪽이 매운 거예요? 이거 양쪽 다 매운 거. 아, 양쪽 다 매운 거. 저쪽 건 덜 매운 거. 근데 이거 먹으면, 벚꽃에 깨져버리 매운 거. 너무 좋아. 이거 저쪽이. 싸달래? 아이씨. 매워? 어, 매워. 순간 확 끌려. 아. 시원하네. 어우, 마늘밥. 탄수화물을 먹어줘야지. 새꼬시는 왜, 이름이 새꼬시야? 그러니까. 간을 새를 써서 얇게 뼈째 썰었다, 둘째로. 아, 간을 새? 새꼬시가 일본 말이야. 세발라는데 그 새자 아니야? 새꼬시. 이게 새는 가늘을 새가 맞는 것 같아. 와카리마생이네, 와카리마생. 와카리마생은 뭐야? 뭐 잘 모르겠다고. 근데 그 여자분들은 이렇게 일본 자주 가시더라고.
도쿄에 가면은 치키지 시장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시장이 있는데. 도쿄의 무슨 시장? 치키지. 일단 나왔어. 양 육개장. 그죠? 어우. 양고기로 만든 육개장 앤 마늘밥. 낙타, 낙타. 오키나와 이런 데 또 바다 가지고. 오키나와는 제주도 밑에 더 남쪽에 있는 섬. 오키나와는 그 소고기 유명하던데. 소고기 기지가 있어갖고 그래서 스테이크가 유명해.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있었구나. 소시 쪽에 있어갖고. 소시 쪽. 그 가보고 싶다. 형이 좋았습니다. 어 왔구나. 여기로 왜 안 와? 다 와 있는데요. 왔어? 어디 있어? 과일은 여기 어디에요? 제가 썰을게요. 아, 다 했어. 다 했어요? 어. 빨리 가서 앉아 있어. 다 했네. 깜짝 놀랐네.